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 착한 소비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한 소비라고 하면 요즘 미닝아웃이 굉장히 트렌드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소비하는 제품으로서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터미도 이제까지 저희가 생산하는 혹은 공급하는 모든 제품들에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넣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애터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특히나 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추어서 선보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 동구밭 클렌징 바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쁜 제품들이 있죠? 애터미 동구밭 클렌징바는 동구밭이라는 사회적 기업과 애터미가 함께 제조하고 출시를 하는 제품입니다. 동구밭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인데요.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너무 앞장서서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아주 젊은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력 품목은 저희가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드린 천연비누 제품입니다. 단순히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품 자체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제품이 기본적으로 호텔 어메니티로 다 납품이 되고 있어요. 호텔 어메니티라고 하면은 보통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보통 납품을 받는데요. 브랜드 협업뿐만 아니라 호텔 어메니티까지 납품을 할 만큼 굉장히 품질이 좋은 비누 제품을 생산을 하고 계신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구밭의 대표 제품들을 애터미가 함께 라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만의 이름을 가지고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애터미가 동구밭과 함께 손잡은 여기 패키지에 보시면 함께 약속을 했어요. 함께 약속을 하고 출시하는 착한 소비를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밭이라는 좋은 기업과 애터미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사실 애터미는 비누를 출시하지 않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저희가 비누를 한다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비누가 아니라 이 비누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조금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경영진의 의사가 굉장히 확고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던 동구밭을 서칭으로 찾아내게 됐어요. 동구밭이라는 업체가 이런 비누를 만들고 있고 품질력도 굉장히 좋고 정말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실제로 담당자와 함께 업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비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열심히 협업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이 애터미와 정말 부합한다라고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좋은 제품이니까 꼭 한번 애터미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출시가 되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제품들은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MP 비누가 아니라 CP라고 해서 저온 과정에서 숙성을 거친 비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전성분이 있는데 전성분이 정말 심플해요. 비누에 많이들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오 천연 오일들만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천연 오일들을 잔뜩 넣었어요. 천연 오일들을 천천히 1000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잘라서 비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든 CP 비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비누를 쓰실 때는 CP, MP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MP 같은 경우에 조금 인스턴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 비누 같은 경우에는 비누계에 정말 엄마가 만든 사골국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만드는데 일단 제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저희가 4주에서 5주 가까이 숙성을 시켜야 비누가 나와요. 오일을 배합을 한 다음에 그 배합된 오일을 가지고 1000시간 이상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숙성을 하고 출시를 하는 비누고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많이 배제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없이 구현이 되어 있는 비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누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많이 보완한 조금 고급 비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굳힌 제품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세정이 조금 약하다라는 이슈가 조금 있으세요. 근데 세정력 역시 함께 잡은 제품이니까 피부에 순하게 천연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 세정까지 잘 되는 고급 비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비누가 한 세트에 이렇게 선물하기 너무 좋게 너무너무 예쁜 케이스에 요거 동구밭
고유의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일단은 바질 레몬그라스 바예요. 바질 비누 많이들 아마 사용을 하실 텐데요. 브라운 색깔이고 바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그대로 옮겨 담은 천연 비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성 비누는 사실은 세정을 깨끗하게 그리고 순하게 해주는 기능이 가장 사실 큰 기능이에요. 그리고 애터미에 비누가 없는데 비누를 아마 사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레몬그라스와 바질을 진짜 오일을 듬뿍 넣어가지고 안티에이징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천연 비누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렇게 향을 맡아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합성향을 막 첨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향이 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은하게 천연 오일에서 배어나는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에 있는 너무 예쁜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비누는 라벤더와 청대가 합쳐진 천연 오일 비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벤더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실 화장품에 쓰이고 있는데, 그 라벤더에 한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한약재로 많이 쓰는 소재입니다. 청대 분말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청대 분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부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굉장히 손쉽게 케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지나 이런 것들도 잘 케어를 해주고요. 피부에 가지고 있는 오염 물질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줘서 피부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벤더와 청대를 합해서 정말 온 가족이 정말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말 편안한 비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색깔만 봐도 딱 아실 것 같죠. 누가 봐도 숯비누, 숯이랑 티트리가 합쳐진 천연 비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숯이 가지고 있는 피지 케어 기능이나 노폐물 제거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티트리 오일 저희 어떨 때 많이 써요? 여드름이나 염증이나 피부에 어떤 트러블 케어 할 때 많이 쓰시는데 숯과 티트리가 만났습니다. 숯과 티트리가 만나서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비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작용을 하면서 피지케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실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이렇게 한 케이스에 들어서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클렌징 바고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애터미와 동쿠밭이 약속을 한 내용들이 있고, 애터미 디자인 색깔과 동구밭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디자인 색깔들을 잘 미스매치를 해서 굉장히 예쁜 케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선물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하시면 단순히 그냥 비누 제품이 아니라 이 비누 하나가 팔림으로써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선물을 하시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동구밭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제품들 중에 저희가 세 종을 초이스를 했습니다. 애터미 품질팀과 더불어 그래서 정말 애터미의 눈으로 또 깐깐하게 다시 한번 걸렀고 그렇게 출시가 되는데, 해당하는 제품은 많이도 궁금하실 거예요. 얼굴 전용이에요, 몸 전용이에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페이셜과 바디 전용입니다. 헤어 쪽은 아니고 페이셜과 바디 전용 비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디를 세정하실 때는 일반적인 샤워 퍼프에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내보시면 거품력이 웬만한 바디 클렌저 못지않게 정말 거품력이 좋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용 호감 자체도 굉장히 상쾌하면서 굉장히 보습감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의 비누를 사용하면서 많이들 느끼시는 단점이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건조화가 됩니다. 뽀득뽀득한 느낌, 뽀득뽀득하다는 그 느낌이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피부에서 유수분을 쫙 빼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비누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조화되는 느낌 없이 정말 보습감이 좋은 형태의 천연 오일이 가지고 있는 보습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비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비누 자체만으로도 너무 매력이 있는 제품이지만 이 비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기왕 내가 쓰는 비누 좋은 기업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으로 쓴다면 저희 사회가 더욱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제품은 애터미와 동구밭이 함께 기획을 해서 회원님들께 선보이는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이 애터미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히즈빈스 콜드브루 제품인데요. 히즈빈스 콜드브루 역시 제품도 또 너무 괜찮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애터미가 함께 동참하고 또 그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출시를 한 제품이니까 히즈빈스 제품과 동구밭 제품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2021년 트렌드에 맞춘 미닝아웃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착한 소비를 위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